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이 송인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원인, 안구건조증의 다양한 증상, 안구건조증 치료에 도움되는 효과적인 방법, 눈 스트레칭,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마사지, 지압법,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 내용대로 건강관리를 하면 안구건조증을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안구건조증 원인. 안구건조증은 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윤활제인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데,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적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시림,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합니다.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1. 눈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가까이 쳐다볼 때, 스마트폰, TV 등을 장시간 시청하고 사용하면서 눈을 많이 쓰고 피로하게 만들면 안구건조 증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실내 생활을 오래 하면 가까이 쳐다볼 일이 많아지면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2. 방사선이나 염증 등으로 눈물샘이 손상되었을 때, 눈물은 눈 제일 바깥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부분으로 시력,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눈의 수분인 눈물이 유지되면 눈 표면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물질을 잘 씻어내고 안구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눈물샘이 손상되면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과정은 눈물샘에서 많은 작은 간을 통해서 안구에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3. 눈속 기름샘이 막히는 경우. 위아래 눈꺼풀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분 공급과 눈물 성분을 유지 보습에 도움을 주는 기름샘과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미세하게 존재하며 이곳에서 눈을 보호해주는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이곳에서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기름이 뭉쳐있거나 쌓여있다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고 빨개지는 등의 증상과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눈 표면의 감각, 예민성이 감소될 때,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나 각막의 지각이 마비되는 신경영양각막염 등은 눈 표면의 감각을 무뎌지게 해 눈물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5. 긴장, 스트레스 등을 많이 느낄 때, 만성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싫어하는 일을 하면 눈 주위 근육이 긴장되고 눈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되면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합니다. 6. 만성탈수 증상이 생길 때, 커피, 차, 음료 등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을 다 빼냅니다. 물 대신 이러한 음료를 많이 마시면 몸속 수분을 빼내게 되면서 눈에 충분한 눈물이 공급되지 않아 만성탈수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7. 여성 호르몬의 감소. 경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눈물의 생성이 줄어들어 안구건조증을 유발합니다. 8. 바람, 에어컨 또는 난방기에 눈 가다 노출. 9. 특정 약물의 부작용. 10. 라식 수술. 하늘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안구건조증 원인. 수신장방광 기운이 나빠질 때, 신장을 주관하는 수기운이 나빠지면 신장에 기혈막힘이 발생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눈 쪽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눈물샘, 기름샘의 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증상이 쉽게 생깁니다. 눈물샘과 기름샘의 간이 막히는 이유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장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신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노폐물들이 눈 쪽에 작은 간에 쌓이게 되면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액의 노폐물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신장방광 기운을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안구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려면 수기운을 좋게 해야 합니다. 수기운이 좋아지면 눈 쪽 기혈순환이 잘 되면서 눈 주위가 다 깨끗해지면서 막힌 간이 뚫리게 되어 눈물샘, 기름샘이
수분과 기름을 적절하게 잘 생산, 분비하여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안구건조증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기운을 약해지게 하는 원인 세 가지. 수기운을 약해지는 원인 첫 번째, 밤늦게 자기. 저녁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밤늦게 깨어 있으면 수, 신장방광의 기운은 매우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잠을 자는 사람은 계속 수기운이 약해지면서 몸에 쌓인 에너지와 기운까지 고갈됩니다. 수 약해지는 원인 두 번째, 쓴맛, 단맛의 음식 과다 섭취. 오행적으로 쓰고 단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수기운이 약해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수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짠맛 음식이고 수기운을 약해지게 하는 음식은 쓴맛, 단맛 음식입니다. 수 약해지는 원인 세 번째, 육체적, 정신적 과로. 자신이 가진 기운 에너지보다 무리해서 많이 사용할 경우 몸에 축적된 기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뼈의 골수에 기운을 저장해 두고 있으며 급할 때 사용하면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운과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몸속에 쌓인 기운을 고갈하게 되어 수기운이 약해집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에 도움되는 방법. 안구건조증 예방 및 치유에 좋은 마사지, 지압, 스트레칭.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1. 눈 자주 깜빡이기. 눈을 살짝 감았다가 다시 눈을 강하게 감는 것을 반복해주는 운동으로 이 동작을 하루에 20번씩 반복해주면 안구건조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2. 손바닥으로 눈 찜질하기.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손바닥을 강하게 비벼줍니다. 그 손을 눈에 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동작은 손바닥을 비벼서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사지 운동법으로 손바닥의 체열을 통해 눈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3. 간자놀이 눌러주기. 간자놀이의 위치는 눈과 눈썹 바깥쪽 중간 높이에서 머리 쪽으로 2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손으로 만졌을 때 움푹 패인 곳입니다. 양쪽 간자놀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다가 떼어주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눈 주변 근육을 위안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4. 먼 곳 가까운 곳 번갈아 보기. 실내는 먼 곳을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야외에 나갈 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세요. 이 동작도 눈 주변 근육을 위안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기름샘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에 도움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꺼풀 속 기름샘이 눈알 위로 잘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5. 기름샘 짜주기. 위쪽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적당한 압력으로 쓸어내리고 올립니다. 지압시 크림을 꼭 바르고 지압해주세요. 기름샘 부분을 꾹 눌러주는 방법도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6. 면봉으로 눈꺼풀 닦아내기. 식염수, 인공눈물 또는 깨끗한 물을 묻힌 면봉을 이용해 윗 눈꺼풀은 손가락으로 눈을 위로 까 뒤집어 속눈썹 바로 아랫부분을 닦아내줍니다. 아랫 눈꺼풀은 밑으로 까 뒤집은 다음 눈을 위로 치켰던 상태에서 면봉을 사용해 똑같이 닦아내줍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7. 눈 위아래 뼈 부분 지압하기. 영상과 같이 눈의 위아래 뼈가 있는 부분을 아래는 금지손가락으로 위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며 지압해주세요. 평소에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지압해보세요. 눈 건강과 안구건조증 치료에 매우 도움되는 지압법으로 눈이 금방 시원해질 것입니다. 안구건조증 예방 및 치유에 좋은 음식. 안구건조증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비타민 A, C가 많은 음식을 드세요. 루테인은 체내 생성되지 않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항반의 구성성분으로 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케일 한 컵에는 루테인 22mg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타가로틴,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대 루테인 섭취량을 20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이로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비타민 A는 안구 건조증,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어 눈 건강, 안구 건조증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시력저하, 야맹증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비타민 A, 오메가3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좋게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곰피는 베타가로틴과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명자는 비타민 A, C, 카로틴, 캠페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눈의 열을 식혀주며 컴퓨터, 휴대폰, 책 등을 오래 보는 사람에게는 시력 감퇴를 늦춰주고 눈이 어둡거나 침침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밝은 색깔의 과일 채소, 옥수수, 오렌지 등 밝은 색깔의 과일 채소는 루테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지아잔틴이 많으므로 눈 건강과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 및 치유에 좋은 생활 습관. 1. 컴퓨터, TV 사용 시 컴퓨터용 눈 보호 안경이나 특수 렌즈를 사용해 줍니다. 2.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햇빛을 피하세요. 선글라스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차단,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어 눈을 보호해 줍니다. 하늘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오행적인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되는 방법. 첫 번째, 신장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세요.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방법 1. 신장방광 배지압. 수기운을 장악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발관점의 신장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안구건조증 치료에 도움되는 매우 강력한 마사지 지압법이니 꼭 실천해보세요. 신장 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배지압 방법은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2. 청명, 찬죽지압. 1번, 2번으로 내려오는 선 경락은 방광경락으로 신장방광 기운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기혈막힘이 발생해 눈 건강을 나빠지게 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고 피로할 때 이 두 부분을 눌러보세요.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 눈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개운해질 것입니다. 자주 꾸준히 눌러주세요. 안구 건조증 증상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마사지 지압법입니다. 안구 건조증 지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아래 링크를 보세요. 수기운 음식 맛. 김이론상 짠맛의 음식을 먹으면 수기운이 좋아지면서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 콩, 밤, 마,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간장, 된장, 용융소금 등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는 예방을 위해서 물에 소금을 간간하게 타서 자주 마시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소금의 효능, 소금을 먹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아래 링크를 보세요. 안구건조증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 5. 오금, 위중, 위양열 지압. 무릎 뒤쪽에 흐르는 위중, 위양열 자리는 파란 점을 눌러보고 자신이 더 아픈 부위를 손이나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1분에서 2분 자극해주면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지압하기 힘들거나 손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압봉으로 눌러서 자극해주세요. 위중위양열 지압 쉽게 하는 방법. 페트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물을 담아 바닥에 두고 압이 가해지게 눌러주면 손보다 더 쉽게 지압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 증상에 좋은 마사지 지압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소신장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지압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아래 링크를 보세요. 안구건조증 증상. 다음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안구건조증 증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눈의 충혈 또는 붓기, 눈 표면의 자결감, 눈의 피로감 또는 눈을 오랫동안 감고 있고 싶은 느낌, 지속적인 가려움, 눈이 수시로 심하게 건조해짐,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에 초점이 맞지 않음, 강선현기증, 밝은 빛에 대한 민감점이 생김, 눈물샘에서 눈물이 많이 나오지만 건조함이 없어질 만큼 오랫동안 나오지 않음,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물감이 느껴짐, 각막에 손상 생길 수도 있음, 두통이 생기기도 함, 눈시림과 눈부심, 눈이 뻑뻑하고 따끔거림. 이외에도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하기가 안구건조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지고 시력저하 현상과 상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며 인지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과분야 국제저널 금암 및 시각학에서는 안구건조증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보다 장문을 읽는 속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안구건조증 증상의 재발을 막고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